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한 결과 2060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원하지 않던 간에 연금은 이렇게 가격이 되는 거겠죠. 정부가 강제로 걷어가서 산더미처럼 적립금을 쌓아놓는다. 우리 낙제는 없는데 이거는 바꿔야 된다. 그리고 여성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세 분 누구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사회 부정의 의도가 그런 거. 사회 부정의 의도가 그런 거라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사회 일시적인데 연립이 돼서 어디 그래요? 아프리카도 그래요? 못 받은 거죠. 지금은 뭐 5년 아닌데도 안 주려고 그러는데 뭐 전수 독점한다. 굉장히 안 좋은 제도죠. 역진적인 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제보험인 이 국민연금이 없어서 2천 몇백만 명이 이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보험이 없다고 가정을 해요. 누가 제일 큰 이익을 볼까요? 민간생명보험사들이죠.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겠지만 그만큼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국민연금은 내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들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자기 월급 통장에서 바로 국민연금이 빠져나가는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저기 연금 공단 쪽에서는 그 관계자분 나오실 때 뭐 항상 안전하다, 뭐 또 앞으로 걱정 없다 이렇게 하지만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항상 뭐가 또 깎이고 수령이 깎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안전한지 모르겠고 나쁜 이미지는 없었는데 요즘에 좀 많이 그게 바뀐다고 해서 안 좋게 바뀐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예, 수령인 게 조금 많이 그러니까 낮아질 거라고 저는 얘기 들었어요. 가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소득 없는 주부들도 만나봤습니다. 이제 우리 새끼들이 이 다음에 커서 연금 탈 때쯤 돼서 국민연금이 바닥이 나 있어서 못 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 안 되지 않을까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내가 본 만큼 받아야지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게 적게 받은 사람이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들은 강제성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생활 있잖아요. 내 저기가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못 들잖아요. 그 나라에서 그걸 꼭 강제적으로 들으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들고 싶은 마음 하는데 그 여건이 안 되니까 못 드는 거지. 네. 이건 국민연금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연금인데 무슨 세금 납부하듯이 해야 돼 갖고 좀 그게 좀 안 좋은 건 있어요. 제 감정으로는 그런 안 좋은 건 있는데. 김숙자 씨는 7년 전 남편이 새로 시작한 사업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 네, 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마이너스예요. 대출 이자만 한 달에 약 40만 원. 처음에는 이제 언니한테도 좀 빌렸고 뭐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다른 거를 줄여야 되잖아요. 가입했던 민간 보험도 다 해약한 상태지만 남편의 국민연금만은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그게 이제 한 300만 원이 넘게 밀린 거죠. 그러던 중에 계속 그냥 그러고 가려다 하니까 또 사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예. 독촉자이네요, 그렇죠? 네. 민간보험이나 독촉자이고. 그럼 이게 전부 다 지금 꼭 내야 한다며 매달 날아드는 독촉장. 김숙자 씨의 고통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탈모가 혼천지 머리가 둥글둥글하니 다 빠졌었어요, 진짜. 그때 당시 너무 힘들고.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납부를 정지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 나중에 받으시는 건 좀 많잖아요. 저희는 그냥 너무 힘드니까 이 마이너스에서 빚을 가지고 이걸 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그걸 좀 이선에서 딱 해주고 그냥 조금 들 타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현재 기준으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85만 원 정도. 여기에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아요. 저는 솔직히 내고는 있지만. 솔직히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당장 지금 그러니까 그냥 지금이나 면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빚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은 힘겨운 짐일 뿐이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처럼 지금 돈 당장 돈이 없어 마이너스 통장 1억씩이 목에 걸려갖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굳이 국민연금 이거 나는 사실 안 내도 되는데 그동안에 나중에 타먹을 수 있을 정도는 지금 들어간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근데 지금 이걸 이렇게 계속 독촉분까지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거 막 나오게 하고 이건 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4년 전 신부전증으로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신형식 씨. 국민연금 납부자는 후천적인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는 시기를 앞당겨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먹고 잘 관리가 됐는데 요새 이것 때문에 아주 혈압 올라가지고 네. 지금 180에 대비되죠. 그런데 국민연금 납부자였던 신 씨가 장애연금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다리 같은 데도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쑥 들어가서 안 나오죠. 부종이 이렇게 나와요. 장애인 등록을 한 직후부터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 까닭은 뭘까? 공단은 신 씨가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2급 0.7에서 1.4까지가 정상이에요. 이때는 아슬아슬하게 이제 벗어난 지점이죠. 저는 매 1년마다 주민센터에 진단서를 냈고 그때마다 주민센터에서는 국민연금으로 올렸다가 거기서 재통보 받아서 저한테 꼬박꼬박 다 통보를 해줬어요. 주민센터에서는. 그런데도 국민연금에서 단 한 번도 저한테 국민연금 가입자가 해당할 수 있으니 알아봐서 청구하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죠. 청구를 했더니 청구한 날부터 주는 거예요. 신 씨는 판례까지 뒤져가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폐물 저희가 섭취한 음식의 노폐물에 요거는 지금 제가 입원했던 근거입니다. 입원했던 그 거기서는 종신보험을 들었는데도 그 장애되는 시점에서 납입 면제를 해주고 모든 혜택은 다 주겠다고 하는 그게 민간 보험이고요. 지금 국민연금은 청구해도 준다는 것도 안 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금은 돈을 버는 한 끝까지 내라 그러고 이게 좀 너무나 한심하다는 얘기입니다. PD수첩은 국민연금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저축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연금은 사회적 원리가 아니고 내가 낸 만큼 내가 노후에 그 돈을 받아서 생활하면 그거는 전혀 무슨 손해고 뭐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국민연금은 그런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니라 사회성이 들어있는데 이 사회성이라는 것은 남을 도와주고 더불어 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타성을 기초로 하는 것이죠. 국민연금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타성을 기초로 해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표현하면은 그 이타성의 어떤 강제화라고 그럴까. 어떤 이타성의 제도화. 이것이 국민연금 제도이거든요. 국민연금 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열성적이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계를 은퇴하고 좀처럼 방송에서 모습을 보기 힘들었던 그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만큼은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가지는 가치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국민연금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강제보험이라는 거. 일정한 조건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입해서 돈을 내도록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강제보험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익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 세 번째는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하기 때문에 매우 그 안전성이 높은 연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는 미세하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참 훌륭한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 살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내가 성과를 낸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돼요. 동시에
남들은 다 못 사는데 나 혼자 잘 살면 그것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면 남도 같이 혜택을 보도록 돼 있고 내가 잘 못해도 다른 사람이 잘하면 나도 혜택을 보도록 돼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두 번째 이제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른 공적연금으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거죠. 국민연금은 저소득계층은 수익률이 높고 고소득계층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죠. 보험료 내지 말라 그러면 그 뭐 특히 임의로 한다고 그래 보세요. 그럼 누가 내겠어요? 그리고 특히 뭐 돈 많거나 아프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안 내죠. 그 제도 저 운영 못 하거든요. 국민연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들어와서 위험을 같이 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강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공적연금은. 세대 간의 연대를 위한 유일한 연금 제도지만 이러한 강제성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세대가 가지는 만족도는 달라집니다. 4대가 모여 사는 최 씨 가족. 평소에는 한 마음이다가도 국민연금 얘기만 나오면 의견이 갈립니다. 좀 빨리 찾아야지 되는데 기획이 너무 기간이 너무 빨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가입은 되는데 해지가 안 되잖아. 국민의 권리잖아 자기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해지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젊은 사람들은 노후 대책 지가 해놓고 해야지. 지금 크면 다 제대로 나가니까 노후 대책 해놓고선. 뭐든지 해야 돼. 40, 50대는 다 그래야 돼. 그렇게 봐. 탈 때는 괜찮을 것 같죠. 근데 그게 국민연금이 계속 있을 건지 없어질 건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그렇죠. 점점 사람 국민 수가 줄어드는데 내는 사람은 적은데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국가에 돈이 없는데. 그때 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대 최상옥 씨의 인삼밭에서는 국민연금을 두고 시비가 명확히 엇갈립니다. 젓갈 갖고 아저씨. 뭐 그죠? 염님이요, 저 이거 누가 아까 기분 뭐 이거? 정부에서 하는 거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저 옛날에 치면은 왜 나쁘냐? 치면은 의심 나가지고 갔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 주는 게 좋다 받는 게 좋다 하지만은 젊은 층들은 국민연금 받는 나이까지 갈라가면 예를 들어 30살이면 35년을 보야.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다 보니 은퇴를 하고도 일을 지속해야 하는 노령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혜 시기가 다가올수록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하셨어요? 아니요. 안 하셨어요? 네. 예전에 했을 때 가입하라고 막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했는데 우리는 하다가 중간에 우리 아저씨가 찾아가라 그래 찾아와서 안 못해요. 그럼 지금 좀 후회하시겠네요. 후회하죠. 그러니까 용돈 뭐 이제 보러 쓰잖아. 국민연금 들어가가지고 5년 동안 들었는데 그때 한 달에 28,000원이고 정부에서 이제 노무현이라고 2,000원씩 보자 했는데 지금은 156,000원인가 나와. 아, 그 아저씨 안 해도 되겠다. 아, 그거 아직 안 되지. 그 노령연금은 한 달에 74,000원인가 막 나오고 그래 한 달에 한 25,000원씩 나와요. 어머니 노후 준비 뭐 하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국민연금만 하신 거예요? 아니, 국민연금만 그거 한 가지밖에 남은 거 없어요. 모아놓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노령연금 뭐가 우리가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나이가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 나이가 부모 재산 타고 난 것도 없지. 우리가 벌어가지고 자식들 공부 가르쳤지 예우살이 시켰지 또 지금 살겠다고 전셋집이라도 얻겠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버텨줘야지. 그러고 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나이에 몸뚱이는 아파 죽겠는데도 저 나이 저 노인네들 70이 다 넘었어요. 그러지만은 밤에 막 밤새도록 앓고 또 그린 날 또 나온 거예요. 그 한 푼이라도 벌려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할머니는 오늘도 노후를 위해서 인삼밭을 떠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약 2천만 명이 가입돼 있고 적립된 기금은 400조가 넘는 거대 연기금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기금 운용을 믿을 수 없고 국민연금으로 국가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연금 폐지운동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한 시민단체의 사무실. 제작진은 이 단체의 대표에게 폐지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물었습니다. 홈페이지 이거 알고 실망이 들었다는 것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여기 찬동한다는 이야기하고 맞습니다. 이 단체는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지금까지 낸 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합산해서 돌려주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자체는 이것이 유지가 되는 것은 노인들한테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이거 국민연금 폐지가 되는 것은 저는 노인들을 위해서 폐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폐지돼야 되지만 이것이 유지하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쉽게 하면 망하게 되고 국가가 부도사태가 되면 노인들이 노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국민연금 부실이 국가 부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또 마침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시기를 맞은 거죠. 이 단체는 2004년에도 대규모 시위를 주최하고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합참하는 국민연금 폐지하자! 폐지하자!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이 단체의 주장에 사람들은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 지디피 지금 50% 넘게 쌓인다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거기 쌓여서 거의 뭐 17년 만에 다 고갈된다고 하는데 그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현재 국민연금 기금 적립 추이를 보면 2043년에 최정점을 기록하고 2060년엔 전부 소진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도 기금 고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아직 납부하고 있지 않은 대상자들은 기금 고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돈을 맡기면서 사실 못 믿잖아요. 내 돈이 고갈된다는데 좀 걱정도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약간의 그런 자료를 좀 더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홍보를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일단 세금처럼 꼭 내야 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듣자 하니까 뭐 얼마 안 있으면 자금이 고갈된다 이런 말이나 뭐 내도 우리는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듣는데 꼭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연금하고는 철학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자꾸 개인연금 생각해갖고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나면 내가 연금을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하늘이 무너질까 봐 나는 동굴에서 살겠다고 하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기금은 신경 쓰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기금이 없이 연금을 주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 기금 없어요. 6일치, 7일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연금 줘요. 다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연금을 운영하는 주체다 하면 돈이 없으면 파산을 하죠. 아, 그래. 개인연금은 그렇죠. 보험회사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국가연금입니다. 이게 국가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지급이 된다. 기본적으로는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책임이 원리입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거고 부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부동산 임대 사업이잖아요. 자기가 부자돼서 부동산 임대료 받아서 사는 것이 가장 우리가 거의 가장 안정적인 노후죠.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인 국가에서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현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도 다 없애자 그러면 지금 노인 빈곤이 지금도 심각한데 고령화에 따른
굉장히 많은 노인 인구에 대한 빈곤 해소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 가서 뭐 세금으로 알아서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 어떻게 보면 사회보험으로서 미리미리 지금 저축을 하는 개념으로 미리 하는 것은 후세대 부담을 굉장히 줄여주는 거거든요. 최근엔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의 사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예. 연금 상품을 광고하고 그 기업으로 또 후원을 받으면서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공적연금 폐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폐지 운동이 과연 순수한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이 가죠. 납세자 운동.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제가 찍어놓은 건데 예,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찍어놓은 게 2월달 찍어놓은 건데 그때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부터 이렇게 쭉 여러 개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요거 하나만 좀 남아있네요. 공적연금과 민간연금 상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어떨까?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연금을 하죠. 어떤 이유로? 왜냐면 저희가 저희가 한 55세면은 거의 간도화되잖아요. 자식자다 보면. 근데 그걸 나와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개인연금이 아닌가, 국민연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 예. 그런,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55세 전에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사실은. 왜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아봤자 조금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실수령액이 그렇게. 그리고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하고 계속 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좀 이율이나 뭐 이렇게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과 기업이 보장하는 민간연금이 신뢰도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작진은 민간보험회사 상담사들에게 국민연금의 안전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뭐 나중에 막 재원이 없는데 이거는 바꿔야 된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끼리 국회에서 세 번 두드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보통 다 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국민연금은 생길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자꾸 인구가입이라 해가지고 하는데 다들 우리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국민연금 안 내라고 얼마나 피하던데. 나는 이제 그때 소득 잡혀가지고 민간 저축보험을 팔고 있는 또 다른 생명보험사. 있는데 지금부터 젊은 세대들은 이 30대 세대들은 지금부터 계속 노인들은 3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30년을 정부에서 관리를 잘해갖고 뿌려놓는 사람이 없지만은 근데 현실이 지금 국민연금이 고갈한다 그 이야기가 계속 있거든요. 이런 상담 내용은 믿을 만한 것인가? 제가 아는 직원의 성남에 사는 주대중 씨는 최근 노후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20년 전에 안내받은 개인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현격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 들어가는 건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결국에는 지금 기본 연금만 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위에인 안에 뭐 두 개 합쳐서 한 200 약간 넘는 금액 정도가 나올 걸로 생각을 예상을 하고 만들었죠 그거를. 근데 이제 이런 개인연금에서 좀 차질이 생긴 거죠. 원래 그 평생 설계서에 가입 설계서에 나와 있는 거에 반도 안 되는 금액이 되니까. 20년 동안 매월 부었던 보험료는 10만 원 선. 현재 연금 지급액은 한 달에 13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해놨죠. 통장에서. 20년 동안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기본 금액만 지불한다는 안내를 받은 겁니다. 이게 이제 10으로 나눈 금액이 또 아닙니다. 이게 국민연금 같이 한 이
이게 자기들이 주겠다는 정도 줘야지 국민연금 수준이 되는 거죠. 아, 굉장히 후회되고 그 개인연금은 절대 저는 제 자식들한테는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뭐 94년에 들어가서 2012년에 받는데 10만 4,900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뭐 PD님 보신 것 같이. 근데 실제 받는 거는 뭐 13만 얼마 이렇게 받으면은 들어가시겠어요? 받고 입장 받고 생각하시면은. 이의 신청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학자로서 연금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것은 아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아끼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험회사가 나의 노후를 걱정할 것 같지만 그거는 그분들은 회사예요. 이익을 남겨야 되는 회사입니다. 국가는 이익을 안 남겨도 돼요. 그건 너무 뻔한 대답이거든요. 국가가 국민들의 불안을 더 걱정해 주지 민간 회사들이 더 걱정해 주진 않습니다. 제작진은 국민연금 폐지 운동을 하는 단체 활동을 보도한 한 기자를 만났습니다. 기자가 보도한 내용은 시민단체 수익사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후원금을 받고 혹은 이제 광고 계약을 막 맺고 이해관계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시민단체가 한다는 건 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인 거죠. 제작진은 이 단체 회장을 만나 민간 보험사의 후원을 받았는지를 물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기 미드골이나 이런 기사들은 잘못 보도된 것이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개인연금을 이제 광고인 거는 연말 진단 시기 소득공제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안 내려주고 광고비를 조금 받은 거지. 우리 그거하고는 전혀 뭐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런 중에서 그 우리 그 메일 보내가지고 7명 가입했다는 거잖아. 7명 우리 그 회원 중 7명 가입한 거 가지고 그 무슨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걸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광고비도 광고비 받은 건데. 이번엔 해당 보험사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의 세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3명 회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이메일 발송 확인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월 1,00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개인연금 광고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체하고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그 마케팅을 위해서 그 저 이메일 마케팅을 쭉 해오던 단체였고 최근에 그 연금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그 이슈가 있었다는 것은 지난달 신문 기사를 보고 알게 됐고요. 이러한 그 국민연금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서 당초 4월 30일까지 계약 그 체결이 돼 있었었는데 지난 3월 달에 계약을 해지하게 됐습니다. 연금보험, 생명보험. 전문가들은 이런 계약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 보험 시장은 공적 보험과 사적 보험의 이 서로 각축하는 거예요. 하나가 흥하면 하나가 이제 쇠하게 되는 관계인데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그 공적연금을 폐지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번 국민연금 폐지 운동이 과연 이게 순수한 시민사회 활동인가에 대해서 저는 큰 우려와 그리고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시민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해서 제보한 제보자가 MBC를 방문했습니다. 제보자는 한때 이 시민단체에 몸담았지만은 내부 갈등으로 해고됐습니다. 그 제보상담 업계에 팔리는 게 2천원, 3천원에 팔립니다. 네, 그리고 2차에 또 진행을 해요. 또 자세하게 나갑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는 재무상담 업계가 업계에서 우리가 고용한 그러니까 이제 제휴 협약을 했는데 그분들 상담사들이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상품들을 소개한다 받아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난 싫어요 하면은 그냥 전화가 끊기는 거고 예 하면은 그게 최하 19,000원 20,000원에서 30,000원에 팔립니다. 아까 이 단체가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팔면서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2006년 6월 1일
3만 원 부었어요 또. 그죠? 직인이 들어갔어. 예? 대표이사 들어갔고. 이 단체는 보험법인 대리점과 보험사 그리고 용역회사 등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 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제작진은 관계된 회사를 찾아 사실관계를 물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 계약이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매월 3천 명 정도를 넘겨라라는 계약이네요. 그렇죠. 그 적법한 대비를 최소한 3천 명 정도는 주셔야지 제가 500만 원 드릴 수 있는 거에 어떤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정목적인서를 작성하게 됐던 거죠. 또 다른 보험법인 대리점입니다. 그 회원 데이터를 예, 여기 팔았다라고 제보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계약 내용이 사실입니까? 네. 예. 어떤 계약을 하셨습니까? 동의한 고객들에게 확인하고 동의한 고객들에 대한 것만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예. 그 동의한 고객들이라 하면 그 동의 절차는 어디에서 처리를 했습니까? 그쪽에서 했죠. 제작진이 찾은 계약 회사들은 모두 이 단체의 말을 믿고 개인 정보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콜센터 이용 운영 컨설팅 계약서예요. 콜센터하고 계약하는 거죠. 니네는 우리의 파견 근로자다. 응? 어이가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개인 정보 제공 동의 작업을 하는 곳은 이 단체와 용역 계약을 맺은 콜센터. 넘겨진 개인정보들은 콜센터에서 재가공을 거친 뒤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거래됐다고 합니다. 교통안전분담금 회원 때 환급받겠다고 왔던 주민번호 입력하고 이름 입력하고 메일 입력했던 사람들한테도 그 TV를 다 넘겨버렸다라는 거예요. 넘기고 전화해서 안 되는 회원들한테도 전화를 해버려서 결국에는 그걸로 지금 2013년 3월까지 쭉 이어져 왔어요. 제보자는 교통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거래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주소를 따라 용역 콜센터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주소에 나와 있는 대전의 한 빌딩. 하지만 거기에 용역 콜센터는 없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예. 그 여기 입주했던 회사 중에 다른 회사가 이 건물에 있었습니까? 거기 회사가 주로 업무가 어떤 업무였습니까? 그럼 콜센터 그런 것 같았어요. 콜센터? 네, 여자 직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자 직원 한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20에서 30명? 20에서 30명 정도. 제작진은 그 당시에 계약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정보 제공 동의가 있는 데이터만 받은 게 아니라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데이터까지도 같이 다 받으신 거죠? 그거는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다 받았다라고 해서 그 회장님이 직접 주셨기 때문에 예. 받은지 안 받은지 체크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차후에 밝혀진 얘기를 보면 그분들이 이제 클레임 거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주례원이었다라는 얘기였죠. 자, 여기 보면 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 회원, 주례원이 되며 세테크 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야. 이걸 팔아 넘기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메일만 보내겠다는 소리잖아요. 팔아 넘겼잖아. 돈이 생기려면 회원 TV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장 입장에서는 회원 TV를 많이 모으는 게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단체 게시판엔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당수 준 회원들의 항의성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제3자가 그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에 활동한다면 이것은 이제 수집 당시의 본래 목적 범위 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별도 동의를 얻어야 되고 별도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작진은 취재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회장을 만났습니다. 10만 명이 사진을 올리면서 국민을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100만 명이 오프라인 시위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저는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다는 것도 스마트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반대하는 단체가 개인연금 상품을 홍보를 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팩트가 관련이 우리가 그를 거짓된 상관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국운동을 한 단체입니다. 소득공제 상품으로 지금 유일한 겁니다. 개인정보를 유료로 이렇게 다른 회사에 제공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제공 동의를 또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제공 동의를 받았잖아요.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서 지금 다 우리가 그 받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네.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도중에 자리를 뜨는 회장. 저는 수사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하기 못해드립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전혀 팩트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아, 여기. 계약금 좀 확인 좀 해주시죠. 사실관계를 물었지만 회장은 답변을 피합니다. 회장은 결국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OECD 모든 국가가 공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총 5번의 연금 제도 개혁에 성공한 스웨덴의 연금 제도를 취재했습니다. 1913년 최초로 강제식 연금 제도를 도입한 스웨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60주년을 보내셨대요. 아, alltså vi har gemensam ekonomi här, va? Så att man kan säga så här att eftersom vår bruttopension per månad är cirka 26 000 kronor så får vi över cirka 20 000 utav dem. Resten går i skatt. Räcker det till för... Ja. Kan du utveckla lite till? Ja, det räcker till att bli röv. Ja. 받은 연금의 30%를 다시 세금으로 내지만 젊은 시절 꾸준히 납부했던 연금 덕분에 노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넘치지는 않지만은 부족함은 없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국민연금의 의미는 무엇일까? 엄파트데 알라 와 obligatoriskt och omfattade alla medborgare. Jag tror att tack vare att man den här långa historien och att alla bidrar till systemet och sen får ut från systemet när de gamla bidrar till att så att säga hålla ihop samhället och det är en viktig del av välfärdssamhället i Sverige. 오랜 연금 개혁의 역사 속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은 세대 및 계층 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Ja. Men det som oroar idag är att man höjer pensionsåldern.
Så risken är att man kan få jobba längre än till 65 som var avtalat från början. Får man sig, fråga varför du har 100% förtroende? För just det? Ja. Därför att jag har aldrig hört någon som klagar. Jag har inte hört om att någon har blivit lurad på sin pension någonsin.아르델 부부는 연금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오로지 자신들 노후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 man ibland inte vet hur de används riktigt. Men jag tycker nog att som man erfar nu framförallt kanske på äldre dagar alltså, att man behöver inte bekymra sig för sin hälsa till exempel. Det finns möjligheter. Man drabbas inte av stora kostnader i sjukvården utan det finns, det är väldigt, väldigt förmånligt får man ändå säga. Jag har fått en ny höft till exempel. Det kostar 300 kronor. Och så att på skatten tar man det allt det andra, stora kostnaderna för sjukvården. Och det skapar ju en trygghet.끊임없는 제도 개혁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내실과 만족도를 높여온 스웨덴.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연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연금을 받았을 때 그거를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소비가 지출이 되게 하려면 의료비를 잡지 않으면 이건 올려주나 마나다. 그래서 노인들의 연금 문제는 의료비 문제와 연관시켜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평소 주장이에요, 그게. 예. 그렇지 않으면 연금 기껏 올려주면 뭐해? 그거 다 병원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20세기에 완전 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사회보험, 국민연금이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사실상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연금 제도를 깰 것인가?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완해야 되는 건데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 그리고 영세자영자한테는 그래서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보험료 지원입니다. 연금의 안정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구의 안정화 로부터 출발한다. 그 다음에 다른 추가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다면 인구의 안정화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2030 세대를 사회가 여러 가지 소위 사회 연대적 관점에서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출산하고 애를, 아이들을 기를 수 있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출산율이 적어도 1.8, 여성 한 명이 1.8명 바람직하게는 두 명까지 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스스로를 못 믿어하고 우리 자신을 불신할 정도의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 많은 불신과 사실이 아닌 것에 의거한 모함과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래도 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좀만 더 선을 보면 완전 만족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있어줘서 고마운 제도, 있어줘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후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연금 수령을 받는 시점인 수년 내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낮은 출산율과 높은 실업률 등으로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공적연금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알고 그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